일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고, 꽃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랑하는 타고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버와 팟방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할 때에 말씀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필요 적절한 요긴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4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의 지루한 대치가 40일이 넘게 계속되고 있어요. 어느 한편도 섣불리 선지 공격을 하지 못하고 전선은 소강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골리앗이 밤낮으로 1대1 대결을 요청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애석하게도 골리앗을 상대할 무사가 없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전열은 전열은 삽시간에 흩어러지고 사람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투수로 급히 투입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한첫 마디가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벌레스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소년 다윗이 일국의 왕에게 골리앗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내적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이 위기의 때에 모든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혀 마비되어 있는 이 때에 격려와 소망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늘 제목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격려한 다음에 자신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을 해요. 사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의 생각이 다윗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벌레스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를 해요. 너는 가서 싸울 수 없다. 왜요? 너는 전투 경험도 없는 소년의 불과하고 골리앗은 어린스부터 산전 수전 다 겪은 백전 노장이다. 사울 왕은 다윗의 용기를 가상하게 여긴 기 했지만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움을 싸움에 이 어린 다윗을 내 보낸다는 것이 동 마음이 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은 무모한 일이니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 입장에서는 아무리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무사가 없다 할지라도 너무 어려 전쟁에 나갈 나이조차 되지 않는 다빗을 내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다빗이 성경의 무대에 등장한 이후로 다빗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주최한 잔치와 제사 자리에 막내 다윗을 아예 초청조차 하지 않고 양이나 지키게 했어요. 큰형 엘리압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윗을 오해하고 다윗의 인격을 악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을 어루, 어리고 전투의 경험이 없는 무경험자로 평가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갈 때에도 골리앗도 다윗을 어리다고 얕잡아 보고 업신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관점을 떠나 객관적으로 볼때 그의 아버지 이세나 그의 형 엘리압이나 사울 왕이나 골리앗이나 다윗에 대해 평가한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때 잘못된 평가는 아닙니다. 자, 이러한 때에 아버지도 큰형도 왕도 그리고 그가 맞상대해야 할 골리앗까지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얕잡아보고 가소롭게 여길 이때에 다윗은 자신에 대한 반복적인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한 말은 괜히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린 다윗을 불러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 알아보고 오라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는 아버지의 신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에게 특별한 전선을 향하여 아버지의 신부름을 떠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부자 선지자 64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 646페이지에 이 젊은 목자는 이세에게 알려지지 않은 보다 더큰 사명을 위임받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 중에 있었고 다윗은 천사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윗은 그냥 전선에 간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단순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한 심부름만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지금 질이 멸렬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황을 천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미리 알려 준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나 큰 형이나 왕이나 골리앗이나 다윗을 평가절하하고 얕잡아 보고 우습게 여긴 평가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진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더 크게 일하신다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오히려 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경험 가운데 고린도서 12장 9절에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이게 하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할 때에 오히려 곧 강해진다. 영어, 영어 성경 표현은요. 내 은혜가 내게 능력하다 넘친다고요. 그리고 내 능력이, my power가 내 능력이 in weakness 약할 때에 오히려 완전하게 된다. 내 능력이 약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고 넘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여유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고린도서 12장 9절에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능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무지를 지혜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좌우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평가나 왕의 평가나 형제의 평가나 골리앗의 평가에 의해서 다윗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사람들의 평가에 교만하지도 말고 사람들의 평가에 좌절하지도 말고 사람들의 평가에 주눅들지도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중하게 여겨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기 17장 34절부터 37절에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테니까 왕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사울은 너는 아직 어리고 전쟁 경험도 없으니까 나갈 수 없다고 했을 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한 말이 34절부터 37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러되, 주의 조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주의 조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 받지 않은 블레의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에 이제 그의 신앙 고백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 적,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 핵심이 뭡니까?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권리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할 때에 사울왕이 자신을 못 믿어와 하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과거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도우셨는지를 3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과거에 맹수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현재 바로 지금 여기서 동일한 능력으로 블레셋의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은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은 미래는 소망으로 바라보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과거에 짧은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만큼 생생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이기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출전하려고 하는 중인 것입니다. 다윗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울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는 기이한 섭리로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사울의,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기를 잃어버린 그 상황을 그리고 그와 함께 다니는 종의 행동을 그리고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자들의 입, 말과 그 안내를 통해서 기이하게 사무엘을 만나도록 징금다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마침내 기름을 붓는 모습을 우리는 앞에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절묘하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것을 사울은 기억하고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최초에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은 다음 안몽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요나단을 통하여 블레스의 대군을 이전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하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무기력하고 나약한 왕으로 전락하고 망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은혜와 능력을 인도하신 섭리를 기억하는 사람과 그것을 다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이렇게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돌아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걸핏하면 불평하고 연신 반복하여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불평하고 연달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역사에 관섭하시고 기해하신 섭리로 그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도와주신 것을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망각한 결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열재앙을 통하여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들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잊었습니다 그 결과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그 결과 마실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이런 모습을 반복하여 겪고 이들과 더불어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함께했던 모세는 드디어 그들을 가난, 병경에 모아놓고 마지막 호소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신명기 7장 17절부터 21절에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내게 나오지? 기억하라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또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거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하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기서 반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광야의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광야에 4 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릴 모든 가나안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와 능력을 기억하면 미래에 맞닥뜨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 0편 5절에는 시편 105편 5절에는 그의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기 또 기억하라고 나와요.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뭐 하라고요? 기억할지어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성경은 기억과 갈 관련된 말이 328번이나 나옵니다. 기억과 연관되는 그 내용이 328번이나 나와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신앙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억하시는 것이라고. 기억하는 것이라 이것이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권리학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 병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삶의 문제에 직면할 때에 문제에 맞닥뜨릴 때에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구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에 맞닥뜨릴 때에 일차적으로 떠올려야 할 중요한 내용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과거에 도와주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윗이 그리고 그 사실을 사울에게 간증하고 고백했을 때에 그지 사울을 감동시키고 다윗의 확신에 찬 믿음은 사울에게까지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전에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으면서 지나쳤던 그 구절 속에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다윗이 이제 그런 믿음,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간증했을 때 다윗이 이 사울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 37절 하단에 다윗의 그런 고백을 다 들은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하단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자, 사울이 그 고백을 다윗의 고백을 다 듣고 다윗에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표현을 그냥 얼핏 읽으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어, 다윗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그냥 다윗을 골리학과 아, 싸우도록 어, 나가도록 허락했구나. 그 정도로만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그 구절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여기에 사울의 믿음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사울이 그것을 골약과 더불어 싸우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허락할 때에, 자그 허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개될 내용을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은 다윗에게 골약과 더불어 싸우도록 허락을 했지만, 여기에는 굉장한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 부담일까요? 다윗 혼자 죽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패하면 만약에 다윗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패하면 골리앗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아, 벌레셋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계속 뭘 주장했어요?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보낸 무, 전사가 승리하면은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자, 그것을 계속 40일 동안 밤낮으로 요구를 했어요. 일대일 대결을 해서 대표 선수, 대표 무사가 나와서 한편이 승리하면은 그 나라가 승리하고 상대방은 종이 되는 것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다윗이 나가서 나간다 하는 것은 골리앗의 제안을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거든요. 다행히 이 다윗이 승리하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지만은 상상하기도 싫은 다윗이 패하게 되면은 다윗이 죽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사울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골리앗에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다윗을 한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이와 같은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했다는 말은 사울에게도 다윗의 그 강력한 확신과 믿음이 사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사울이 다윗이 전선에 나가 곤앗과 대결하도록 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은 다윗을 전쟁에 그 결투하는데 내보내지 않습니다. 지면는 자기도 왕의 자리를 위해서 끌려 내려와서 가장 수치스러운 취급을 받다가 마지막에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 처하는 것이 뻔한 상황에 다윗을 내보낸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아하,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불확실한 사람에게도, 긍정적으로 그들이 그들도 우리의 믿음에 동참하게 하고, 그들도 우리의 확신에 함께 공감하도록 강력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윗과 사울과의 대화와 사울의 허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삶의 고비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한 사실을 우리가 경험한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 앞에 주눅들어 있는 사람에게 문제 앞에 고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도구심을 간정할 때에 그들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돕는 그와 같은 중요한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의 통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전진한다. 자, 다윗을 내보내는 것을 허락한 사울은 다윗이 목자의 복장으로 골리앗을 상대로 중부장한 골리앗을 상대로 나가는 것이 못내 마음이 놓이지를않았습니다 그래서 38절부터 40절에 보면은 38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세우고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수 가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그를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제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벌레새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세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전진한다. 사울이 자신의 옷과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어요. 칼도 차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도 나갈 나이가 되지 않는 어린 다윗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울은 보통 당시 이스라엘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하나 더클 정도인데 어린 소년이 그 귀골이 장대한 사울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찼으니 얼마나 어색합니까? 얼마나 좋아되지 않아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투구를 쓰고 이제 몇 발짝 걸어보니까 너무 불편했어. 이 상태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울이 모든 것을 벗고 이제 시내로 내려갑니다. 시내로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랐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돌 하나씩을 고를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온 민족의 운명이 자기의 두 어깨에 달렸지. 이번 권리학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주도권을 잡고 벌레스에서 이스라엘의 조이 되느냐? 아니면 자기가 패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 형제까지 다 벌레셋의 조응이 되느냐가 이 지금 벌레셋과의 1대1 대결의 싸움의 결과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방이 주는 갑옷도 벗고, 투구도 벗고, 칼도 다 벗어던지고, 목자의 지팡이와 지금 도이 물맷돌, 내 사용할 그 돌을 고르는 그 과정이 인간적으로 어린 다윗이 얼마나 긴장되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긴장된 상태에서 돌 하나하나를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돌을 줍는 과정, 과정에 그는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임재를 간구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윗이 시내에 내려가서 돌 하나를 하나하나 줍는 것을 그 엘라 골짜기에 벌레세 사람 을 위에서 내려다 보고 이스라엘 사람도 위에서 내려다 보고 어린 소년이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를 하나 들고 그다음에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나가면서 돌을 하나하나 고르는 그 장면에 모든 양진영의 군인들이 숨을 죽이면서 다윗의 행동 하나 하나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다윗이 참으로 대범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담력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는 돌 하나 하나를 주면서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양진영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기도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다시 이제 장면을 바꾸었어. 자, 사울은, 사울은 큰 키에 투구와 갑옷과 칼을 가지고 있었어. 그는 신체도 기골이 장대했고, 투구도 갑옷도 칼도 다 갖추고 있었어.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가지 못했어요. 결정적인 외행적으로는 다 갖추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었던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을 갖추어 있어도 그것은 무용지물이었어요.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추고 있었느냐? 보통 말하는 스펙. 다양한 스펙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갖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인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골리압도 거인이었어. 근데 사울도 거인이었어. 다윗의 형 엘리압도 거인이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왜 다윗과 다윗의 주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영적 싸움에는 외형적인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성경을 연구하는 독자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외행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작아도, 내가 아무리 비천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아무 연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 이사야 60장 22절에,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그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이라. 이사야 60장 22절 이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나 여화가 속히 이룰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좌우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에 우리의 가치가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삶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Yes,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미래에도 여전히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는약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천명이 있을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이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말 묻자 그대로 그리고 우리 모든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이 말씀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